롯데마트가 삼겹살을 납품해온 완주의 한 중소기업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의 한 육가공업체. 휴가철을 앞두고 한창 바쁘게 돌아가야 할 공장이 한가합니다. 20명이 넘던 생산직은 서너 명만 남았고 사무실도 듬성듬성 자리가 비었습니다. 7년 전 큰 기대를 걸었던 롯데마트와 납품 계약이 오히려 100억 넘는 적자로 이어진 탓입니다. 단가를 낮추길 요구하는가 하면 물류비까지 떠넘겨 적자가 쌓였다는 겁니다. 물류를 해주고 인수한 제품에 대해서 매장까지 가는데 후임 물류비로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업체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48억 원의 보상을 이끌어냈지만 롯데의 거부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업체는 급기야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이를 보다 못한 시의회가 나섰습니다. 롯데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전라북도 도민과 중소기업 직원에게 갑질을 유난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피해 보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거라는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답변이 나갈 수 있는 거는 공정위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정도 빼고는 없어요. 7년 넘게 이어진 대기업 갑질 논란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